내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게. 자네는 인정하기 싫겠지만은 남주도 어미는 내 딸이야. 비록 내가 키우지는 못했어도 어미는 내 핏줄이라고. 근데 내 두 딸들이 한 남자를 두고 싸워야 한다는 게 난 정말이지 그 꼴만은 보기 싫네. 그게 바로 당신이 뿌린 죄의 대가예요. 뭐라고? 영희와 남주, 당신의 두 딸, 두 아이의 불행 모두가 당신이 저지른 원죄라는 거 아직 모르겠어요? 무슨 말씀하셨어요? 뭐라고 하셨어요? 영희랑 강호 씨는 안 된다고 하셨죠?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? 미안하다. 그런 말 필요 없고요. 뭐라고 하셨냐니까요? 두 사람 안 되는 거죠? 끝까지 반대해 주실 거죠? 그래. 그럼 됐어요. 그 약속 꼭 지켜주셔야 돼요. 대신 너랑 이 선생도 안 돼. 네? 영희랑 너 둘 모두 이 선생이랑은 안 돼. 왜요? 그걸 꼭 내 입으로 말을 해야 알겠니? 어찌됐든 너희 둘 모두 이 선생과는 안 된다. 아니요. 그럴 순 없어요. 그럼 나도 네 뜻을 들어줄 수가 없다. 그런 게 어딨어요? 너랑 영희는 어찌됐든 자매다. 둘 다 내 딸이라고. 난 아니에요. 영희는 당신 딸일지 몰라도 난 아니에요. 알았어요? 그게 바로 당신이 뿌린 죄의 대가예요. 남주와 영희, 당신의 두 딸, 두 아이의 불행 모두가 당신이 저지른 원죄라는 걸 아직도 모르겠어요? 아니야. 아니야. 내 딸들이 왜? 이 모든 게 공정길 당신 때문에 시작된 일이에요. 당신 때문에 내가 그런 끔찍한 죄를 지은 거라고요. 난 27년간 그 벌을 받으며 고통 속에 살아왔어요. 앞으로도 그 벌은 계속되겠죠. 하지만 당신의 고통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에요. 자기야, 사랑해? 누구야? 누군데 이 밤중에 이런 문자질이야? 강희야, 이거 오해야, 오해라고. 나 그 여자 누군지도 몰라. 오해? 그래, 그럼 오해인지 아닌지 확인 들어간다. 그게 아니라 우리 단골 손님인데 그냥 장난친 거야. 장난 좋아하네. 내놔. 내놔! 정답 내놓으라고! 한밤중에 왜 이렇게 떠들어? 어머니, 선수 씨가 바람 피나 봐요. 뭐야? 아니야 엄마, 저기 강희가 오해한 거야. 내 말을 믿어, 내 말을. 너 이놈, 어째 한동안 잠잠하다 했다. 응? 이제는 바람질까지. 너. 아니라니까. 엄마 좀 말려줘요. 내가 다른 건 다 참어도 그 꼴은 못 참는다. 어디 배울 게 없어서 바람질을 배워, 이놈아. 아니, 진짜 아니라니까. 이놈 자식이. 아버지. 이런 한심한 놈. 아버지 왜 그러세요? 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? 어?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? 이놈.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?
생각하고 좋아! 어머니! 아유!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세요! 이놈 자식이에요! 야 이놈아 하루가 보고 있어! 하루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정신 좀 차려! 어? 나중에 네 자식한테 원망 듣고 싶지 않으면 제발 지금부터라도 정신 좀 차리고 자네 희한 놈아! 왜 저래? 오늘은 간단하게 불고기 덮밥 해먹으려고요. 불고기 덮밥이요? 맛있겠다. 조금만 기다려요. 얼른 갈게요. 그래요. 얼른 와요. 알았어요. 금방 갈게요. 오셨어요? 영희 씨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. 영희 씨에 대한 내 마음을 부인하고 감춰왔어. 이젠 그러고 싶지 않아. 그러기 싫어. 우리 결혼 빨리 하는 게 좋겠어요. 어제는 왜 그랬어, 선수한테? 나 젊었을 때 하는 짓이랑 똑같아서 화가 났어. 너도 태민이도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지 마. 역시 엄마 자식은 영희뿐이라는 건가요? 너나 태민이 그리고 영희 셋 모두 다 나한테 똑같은 자식이야. 그런데 전 왜 한 번도 그걸 느껴보지 못했을까요? 유감이구나. 유감이네요. 오늘 영희 씨 가게 안 왔던데. 설마 내가 너무 무서워서 안 갔을까 봐? 내가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갈 거야. 아가씨 엄마가 우리 영희를 하도 끔찍이 생각해줘서. 저희 엄마 때문에 절 보신다고요? 아무리 부모가 선업을 쌓았음 모르나. 저희 엄마가 선업을 쌓았다고요? 우리 엄마가 왜 영희한테 끔찍한데요? 엄마한테 영희인. 엄마한테 영희인.